지난 1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보낸 시간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독선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온몸을 던진 위대한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이 정권을 오만과 독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원내대표 연설을 마칠 때까지 내려갈 수 없습니다. IMF에 3배, 4배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소상공인만 죽고 있는 거예요. 늘대열의 전쟁이다. 우리는 깨어나 젊은 것들 지금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치가 바뀌어야 돼. 우리가 못 산다. 노민들 연금도 많이 주면 안 돼. 내가 봤지만 아, 우리 아 새끼들 다 세금이야 그거.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이쪽은 이쪽으로 빼어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이 밑에가 다 지금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아 그래가지고 막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네요. 우리가 여당이면 막 드리겠다고 그냥 속시원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나는 우리 작살 계셨어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장해제이다. 아들 딸들이 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독재자의 후예, 빨갱이 발언 등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합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공포심이 학계, 공직사회 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 그것은 정권을 찬양하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국민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불안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조국입니다! 불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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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조종이 울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도 실종되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조국 임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길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사태에 동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범법자 조국, 본인이 떳떳하다면 왜 그 자리에 있는 검찰총장을 자신의 수사에서 배제하려고 합니까? 꼭 사퇴시키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광화문 10월 항쟁은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건국화, 산업화, 민주화라는 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이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온 위대한 지도자들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우파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키고 지난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 있게 기억하는 미래지향적 정치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헌법 가치와 자유를 지켜내겠습니다. 원내 인체국가 국회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안심특별위원회 T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부정진수 특별위원회 민주인간국사 문다의 트래프 제한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차오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이 악정 막아내야 합니다. 왜? 저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맞춰서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자유한국당 승리를 위한 그 어떠한 소명과 책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나경원, 나경원.